워터 바이오 땡땡땡이라는 제품을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사용법을 환자분 동의 구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거고요. 환자분은 60세 남자 환자분인데 멀티플하게 리스프라니라든가 골절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뼈가 다물어서 이렇게 치료를 이제 금속을 제거한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돼서 이런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제 수술하고 샤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실밥이고 그러면 샤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실밥을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보호하는 소독하는 그 보호 필름을 입힐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걸로 바꾸면 소독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것만 이렇게 해줄게요. 일주일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실밥을 주위에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조금 바닥을 하고 이제 이 워터 바이오 스킨이라는 이 제품을 보니까 장점은 거의 완전히 이제 방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도 할수 있고 그런 게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바르고 나서 한 1, 20분 있어야 저게 딱딱하게 이제 완전히 코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물이 나는 상체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환자분처럼 진물이 이제 하나도 안 나는 그리고 이게 텐션이라 장력이 안 가해지는 피부에서 붙이시면 좋습니다. 긴 상처는 피부 장력이 이제 가해지기 때문에 피부 테이프나 피부 본드나 이런 걸로 유지하는 게 이런 저기 뭐야 나일론으로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이게 작은 상처는 장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디 갔어?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끝에가 돌려서 따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이제 반 액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된 다음에 이 흘러내리거든요. 쭉 해서 한번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내게 해야죠. 그럼 여기엔 나중에 얇은 코팅이 생겨요. 이거 한번 하고 여기도 나중에 하얗게 얇은 이제 코팅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도 찔끔, 여기도 찔끔, 여기도 찔끔. 자, 이렇게 하고서는요, 제가 이만큼 이제 억지로 남긴 거거든요. 이제 한 5분, 10분 지나면 얘가 찐덕찐덕 하면서 마치 이제 강력 본드는 아니고, 약간 이제 얇은 여기 생기거든요. 약간 하얘지면서 그때 제가 그 위에다 이거 한번더 바를 거예요. 조금만 내두세요. 자, 여기도 일단 일체형제 해보고. 네, 시작했습니다. 자, 환자분 지금 이게 워터바이오 땡땡을 도포를 하고서나 지금 이제 10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굳어요. 완전하게 굳으려면 20분 정도 지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으로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필름 코팅이 돼서 샤워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혹시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제가 한 번 더 도포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거 자체만으로 소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소독 안 받으러 다니셔도 돼요. 한 열흘에서 이주 지나면 지가 이거 알아서 떨어지거나 잡아 뜯으면은 안에가 다 치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남은 걸로 한 번만 더 살짝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 강력 분두나 그런 것처럼 딱딱하지 않고요. 약간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이 억지로 잡아뜨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방수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샤워하셔도 됩니다. 예. 이대로 이제 한 20분 있다가 이제 한번 씻으시면 돼요. 예. 예.